경복궁 정문 매표소입니다. 경복궁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즉 문화가 있는 날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입장료는 3,000원입니다. 무료 해설도 많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관람 대상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다양하죠. 대체적으로 유공자와 우리나라 사람으로 봤을 때는 만 24세 이하와 또 만 65세 이상 그런 경우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을 지나서 쭉 지나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오시면 흥례문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흥례문은 그 표를 받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돈을 안 받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답도라고 하는 돌인데요.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밟으면 안 되고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에는 공황이 새겨져 있고 덕수궁에는 분날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광화문을 거쳐 흥례문을 거쳐 이제 근정문으로 들어가고 있죠. 보통 법궁에는 삼문을 통과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문, 광화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다리는 다리가 있죠. 양쪽에 보시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금천을 건너는 영재교라는 다리입니다. 이 영재교에는 철록이라는 서수라고 하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서수는 해치가 있습니다만 이 금천, 경복궁 금천의 영재교를 지키는 서수는 철록이라고 하는 동물로 머리에 뿔이 있죠. 총 4마리, 서쪽으로 이렇게 2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가장 특징이 있는 철록인데요. 뭐가 좀 다르죠? 혓바닥을 내밀고 있죠. 그래서 경복궁에는 재미있는 애칭으로 메롱철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 밑에는 조선시대에는 물이 흘렀습니다. 그 물이 금천이고요. 지금 금천을 따라서 양쪽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죠. 봄에 피는 이 꽃들을 보시고 벚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스럽지만 여기는 벚꽃이 한 그루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살구꽃, 매화, 앵두나무, 앵두꽃, 살구나무, 매화나무, 앵두나무 이런 꽃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두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나무들이 우리나라 고궁에 많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벚나무가 뭐 외색이 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벚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건데 너무 외색이 심하다라는 이유였는지 지금은 궁궐에 벚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근정전,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으로 들어가는 근정문인데요. 그 앞에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총 3개의 길이죠. 삼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당연히 가운데 길은 왕이 다니는 길. 양쪽은 한쪽은 문신, 한쪽은 무신이 다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문신, 어느 쪽이 무신이 다니는 길일까요? 이거 많이 틀리는 분도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50% 둘 중에 하나인데도 많이 틀립니다. 자, 어떤 분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높으니까 왼쪽이 더 높을 거다. 자, 그래서 이 왼쪽 길이 문신이 다니는 길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도 오른쪽이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오른쪽이 문신이 다니는 길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앞에 분이 맞습니다만 왼쪽은 이쪽이 왼쪽이 아니라 이쪽이 왼쪽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한번 돌아서서 한번 볼까요? 자, 바깥에 흥례문을 안쪽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 삼도를 다시 보시면
가운데는 어도, 왕이 다니는 길이고요. 이쪽, 예, 이쪽이 왼쪽 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 길이죠. 예, 궁궐에서의 모든 기준은 왕이기 때문에 안에 계시는 왕의 기준, 왕의 시각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한자 공부 한번 해볼까요? 우리 흔히 좌우라고 하지요. 좌우라고 하기 때문에 좌가 우보다 높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가 높은 거예요. 그럼 같은 단어, 다른, 비슷한 뜻, 같이, 궁궐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문무라고 하고, 동서라고 하고, 춘추라고 합니다. 모두 다 앞에 있는 게 높아요. 그래서 문신이 무신보다 높고, 동쪽이 서쪽보다 높고, 봄이 가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궁, 경복궁 안에는 춘을 뜻하는 단어가 추를 뜻하는 단어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봄이 가을보다 높아서 경복궁의 동쪽문, 건춘문입니다. 춘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경복궁의 서쪽문, 영추문입니다. 영추문은 춘자가 들어가죠. 그 외에도 궁궐 내에는 춘자가 들어가는 건물, 춘자가 들어가는 건물이 있으면 항상 다 춘은 동쪽을 의미하고 추는 서쪽을 의미하며 동쪽에 있는 문이 서쪽에 있는 문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 궁궐에 동쪽에는 누구의 궁궐이 있느냐? 세자마마의 궁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동쪽에 있는 궁이다. 그래서 동궁이라고 부르고 동궁에는 동궁마마, 즉 세자가 살기 때문에 동궁마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궁의 서쪽에는 권례각사라고 하는 신하들이 일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은 더 낮은 곳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일하는 사무실이 서쪽에 있습니다. 이런 방향감각을 알고 경복궁을 보시면 그 건물 이름이나 그런 이유를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의 아름다움, 정면에서 봐도 멋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오른쪽 구석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복궁의 동쪽 흥랑, 동쪽 행각에서 지금 근정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시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지붕이 좀 나오고 오른쪽에 백악산, 우리가 북악산이라고 부르는 백악산, 그리고 왼쪽에 인왕산이 나오게 사진을 찍으면 상당히 아름답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오른쪽으로 오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전통의 미는 직선입니다. 중국의 전통의 미는 직선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봐도 측면에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전통의 미는 곡선이기 때문에 저 근정전의 처마선, 위쪽 2층에 있는 처마선을 보시려면 정면보다는 이런 45도 각도의 측면에서 볼 때 곡선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건물들을 볼 때는 가급적이면 45도 각도의 측면에서 볼 때 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선의 지붕, 처마선 잘 보이시죠? 이게 꼭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근정전의 2층은 태양빛하고는 거의 관계없기 때문에 전혀 전통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정전은 2층처럼 보이지만 저건 궁궐의 정전으로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2층처럼 보이는 것이고 실제 안에서 보면은 1층 통건물입니다. 지붕은 그냥 2층으로 지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런 각도, 이런 각도로 찍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사진은 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바닥에는 이런 돌들이 있죠. 이런 돌들을 박석이라고 합니다. 박석은 얇은 돌이란 뜻인데 저 안쪽, 맨 안쪽보다 이 맨 바깥쪽, 즉 남쪽이, 북쪽보다 남쪽이 약 한 70cm 정도 더 낮습니다. 비가 올 때 물이 잘 빠지라고 그렇게 경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 경사를 지은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저 끝에 있는 지붕들을 보시면 지붕들이 경사지어 있죠. 단계가 경사로 지붕들이 행랑 경사가 있다는 게
지금 박석이 70cm 북쪽과 남쪽의 높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박석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알 수 없었다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굉장히 수소문을 해본 끝에 우리나라 강화도 만이산에서 돌을 떠왔다. 그래서 최근 박석을 구할 때는 강화도 만이산에서 돌을 떠와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박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 법궁인 경복궁밖에 없습니다. 지금 창덕궁, 창경궁, 다른 궁궐에 있는 박석은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라서 전통적인 박석은 보실 수 없으니까 제대로 된 박석, 경복궁 정전, 근정전에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박석이 깔려 있는 이곳을 걸어가서 정전, 근정전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바닥에 있는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곳이 바로 조정입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 조정에 있는 대신은 들어라 이렇게 왕이 외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조정이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박석이 깔려 있는 이곳이 조정입니다. 그래서 왕이 저 위에 근정전의 저 위에 저기를 월대라고 부르는데 월대 위에서 조정에 있는 신하들한테 자기 말을 들어라 왕의 말을 들어라 라고 외칠 때 조정에 있는 대신들은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이것은 품계석입니다. 자, 정일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정일품, 아까 왼쪽 오른쪽 좌와 우를 얘기했죠. 그럼 다시 왕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쪽 무신의 곳에도 똑같이 품계석이 있습니다만 문신 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신에는 정일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습니다. 쭉 정일품 뒤에는 종일품이 있네요. 그러면 무신에도 정일품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문신이 더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무신에는 정일품이 없습니다. 다만 품계석은 좌우대칭을 위해서 양쪽으로 모두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항상 이 품계석이 꼭 있지만 품계석이 맨 처음 만들어진 것은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처음으로 품계석을 만든 것은 창덕궁에 만들었고요. 당연히 경복궁 그때 복원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조 이전의 왕들, 영조나 뭐 세종대왕 때에도 품계석이 있느냐? 고증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이 품계석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놓고 찍은 것일 뿐이고요. 이 품계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품급산이라는 이동형 표식을 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품계석이 만들어진 건 정조 때다. 조선 후기 때의 정조 때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정일품 뒤에는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그리고 정삼품, 종삼품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정과 종이 차례로 오가는데요. 정이 종보다 조금 높고요. 당연히 그래도 종이품이 정삼품보다 높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당상관은 정삼품까지를 말합니다. 정삼품 중에도 당상관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상관은 정삼품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이런 걸 뭘까요? 이런 거 이런 게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차일고리라고 합니다. 차일고리. 차일고리가 무슨 뜻이죠? 햇빛을 피하는 고리. 즉 여기다가 천막을 쳐서 여름에 햇빛을 가려주거나 아니면 비가 올 때 비를 피하게 해주는데 여기 고리가 있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당상관까지 즉 정삼품까지만 이 천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도 억울하면 출세해야 했나 봅니다. 정삼품 밑에 당상관 이하의 신하들은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답도입니다. 근정전, 정전 앞에 있는 답도인데요. 거기 새겨져 있는 동물 뭐로 보이시죠? 봉황입니다. 그럼 봉황이 몇 마리가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실까요? 봉황 몇 마리로 보이시나요? 보통 봉황 몇 마리이냐, 몇 마리로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두 마리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땡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열심히 두 마리 이상의 새를 찾고 있는데 왜 제가 땡이라고 했냐면 여기 새겨져 있는 동물은 두 마리가 맞지만 봉황이 두 마리가 아니라 봉 한 마리, 황 한 마리가 있습니다. 즉 봉황이라는 새는 없는 거고요. 봉이 수컷, 황이 암컷 그렇게 되어 있어서 두 마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봉황은 원래 함께 다니는 신비의 새로서 왕이 있을 때 태평성대 때 나타난다고 하는 신비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최양락 씨가 유머일번지에서 도시의 사냥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팽현숙 씨한테 나는 봉이야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아, 팽현숙 씨가 최양락 씨한테 얘기를 했다면은 나는 황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봉이 수컷, 황이 암컷 쌍으로 다니는 새이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장 이런 걸 보시면 위에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새를 보실 수 있죠. 그게 바로 봉황입니다. 경복궁 근정제는 수많은 서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떤 동물인지 알 수가 있는 게 있고 봐도 모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건 뭔지 딱 보시면 아시겠죠? 말입니다. 말.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서수, 얘는 뭘까요? 아, 많은 분들이 닭이라고 하시고 가까이서 보시더니 독수리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닭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주작입니다. 방향을 뜻하는 사신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좌청룡 우백호는 약간 잘못된 표현이고요.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주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작의 생긴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근정전 글자 보이시죠? 근정전 안에도 한번 왕이 앉는 의자 뒤에 있는 그림은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1월 5봉도 또는 1월 5합도라고 불리는 조선의 왕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그리고 거기에는 소나무와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의 자연이 조선의 왕을 보호하라는 의미로 있고요. 오로지 조선에만 있는 그림이 1월 5봉도입니다. 바닥에 있는 돌은 전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운 벽돌입니다. 정전에는 신하들이 항상 앉지 않고 서서만 일하기 때문에 전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왕의 시각에서 바깥을 한번 바라볼까요? 이 위에 있는 것을 상월대, 아래쪽을 하월대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여기 정전에서는 직접 왕이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행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래 하월대에는 국가 행사를 할 때 궁중음악사들이 여기 있어서 궁중음악대가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드무라고 하는 것으로 방화수를 담아놓는 곳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방화수를 담는 용기로서 화마, 즉 불귀신이 물에 비친 제 모습에 놀라 도망가게 함으로써 화재 예방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신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조선의 건물들이 목조 건물이 많아서 불이 많이 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화수를 담아놓는 것이지 소화수가 아닙니다. 여기 물을 얼마나 담아있다고 여기 불이 났을 때 이거를 불을 끄겠습니까? 방화수, 즉 불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는 용기, 드물을 지금 보셨습니다. 자, 근정전 서쪽 문에서 근정전을 보고 계시는데요. 근정전 내부를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천정을 보게 되면 뭔가 있죠? 확대해 볼까요? 자, 저것은 닷집이라고 안에 있는 조각물인데요.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발가락이 몇 개일까요? 세어보실 수 있나요? 발가락이 7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칠조룡이라고 부릅니다. 칠조룡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요. 중국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용은 발이 5개만 있어야 돼요. 즉 5조룡만 진짜 용이고
6조령, 7조령, 8조령 또는 4조령 이하는 다 용이 아니라 이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국력이 약해서 발가락이라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좋아 국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고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섯 개의 진짜 용은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경복궁은 황제의 나라가 즉 황제의 건물이 아니라 왕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걸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중국에는 구조령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오조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오조령만 진짜용. 우리 드래곤볼의 발가락도 보시면 발가락은 다섯 개입니다. 아까 남주작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그랬습니다. 즉 서쪽에 있는 이 조각물은 서백호, 흰호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주작을 보고 닭이라고 하셨죠? 네, 저 아래에 있는 저게 닭입니다. 근정전의 북쪽 모습인데요.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공사 중이라서 좌청령 쪽은 못 가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진 찍는 분들, 사진 찍는 분들이 있는 이쪽이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다른 곳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보셨나요? 다시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이곳과 이곳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곳은 문고리가 있죠. 문고리가 있기 때문에 문이고 다른 곳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문고리가 없죠. 이것은 창입니다. 문하고 창의 구분을 왜 이렇게 하냐? 뭐 종이로 다 되어 있는데 똑같지 않냐? 조선시대에는 유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한지를 썼고요. 문고리가 있는 곳만 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만 문이고 다른 곳은 창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북쪽에 있는 서수.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방향신. 현무입니다. 현무. 북현무예요. 가끔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또 물어봐도 여전히 거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현무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네 이름이 뭐니? 하고 물으면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현무라고 대답합니다. 전현무 잘 아시겠죠? 정전 북쪽의 마지막 서수. 얘는 뭐를 닮았나요? 얘는 쥐를 닮았죠? 맞습니다. 쥐예요. 자, 그럼 여태까지 봤던 서수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쥐를 보면서 다른 서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과 쥐는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밤 12시를 뭐라고 부르나요? 자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자가 자축인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첫 번째,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시를 의미하는 자정을 갖다가 그 중에 정 가운데, 밤 12시가 자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낮 12시는 정오라고 하죠. 정오의 오가 말입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쥐와 말이 뜻하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까 보셨던 닭, 또 잘 보시면 이곳에는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까지의 동물이 있습니다. 개와 돼지는 예전부터 좀 상스럽지 못한 동물이라고 그래서 12지 중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띠와 개띠인 분은 좀 섭섭할 테고요. 엄밀히 말하면 용도 없는데 아까 좌청룡에서 청룡 동상이 있으니까 그거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지, 12가지 띠 중에서 개와 돼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고 이 쥐와 말은 특히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까 방향신이 있었죠. 사방향신. 결과적으로 언제, 시간과 어디, 장소, 방향을 뜻하는 서수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근정전에 있는 왕과 근정전과 조선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 근정전의 난간에는 많은 서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사정전, 왕이 실제 일하는 왕의 사무실입니다. 당연히 신하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고 사정전 뜻을 보면 정치만 생각해라.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경복궁을 만들었던 정도전이 지은 건데, 조선이란 나라는 왕권의 국가지만 신하의 권리도 상당히 세진 건 정도전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다른 왕권 강화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하의 힘도 상당히 커서 균형이 잡힌 국가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전은 실제 왕과 신하가 일하는 사무실과 같은 곳,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시 왕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1월 5봉도가 있습니다. 다만 신하들도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왕의 의자 단상도 아까 근정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용과 구름이 있는데 왕과 신하들이 협치를 하라, 그런 뜻으로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할 땐 신하들도 방석을 깔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으면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은 온돌인데 이렇게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으면 불을 태면 다 탑니다. 화재가 나기 때문에 사정전에서는 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보시고 아, 저게 난방용품 아니냐? 아닙니다. 저건 그냥 장식물이고 보통 중국에서부터 선물로 받았던 물건들입니다. 자, 사정전의 동쪽으로는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뭐죠? 예, 안구일부, 해시계입니다. 경복궁에는 몇 군데 해시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안구일부 해시계입니다. 제가 아까 사정전은 바닥이 나무라서 난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왕은 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초등학생들은 꼭 아, 방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학 아닙니다. 방학 아니고 아, 추울 때는 왕은 체면이 있으니까 옷을 많이 입고 참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조선시대의 겨울은 지금보다 더 춥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워서 한겨울에는 이 사정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일을 하나요? 자, 양쪽을 보실까요? 이게 만춘전, 동쪽이니까 춘자가 있죠? 만춘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서쪽에서 일을 할 텐데 서쪽 건물 이름은 동쪽이 만춘전이면 서쪽은 뭐죠? 예, 춘보다 춘이 동쪽이고 서쪽은 추라고 그랬죠? 천추전입니다. 만춘전과 천추전은 사정전의 부속 건물로 역시 편전, 특히 겨울철에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를 바닥, 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아궁이하고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전에는 아궁이가 없죠. 자, 반대편에 있는 천추전에는 이렇게 아궁이가 있죠. 특히 궁궐에 있는 아궁이는 음식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오로지 난방만을 위한 아궁이이기 때문에 저런 아궁이를 함실 아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올라가서 바닥이 뭐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천추전. 글자 멋있죠? 네, 궁궐은 다 이렇게 멋있게 글자 현판이 달려져 있습니다. 정각에는 현판이 있고 막상 경복궁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안 써 있습니다. 한옥 건물은 이렇게 가운데에 대청 마루가 있고 양쪽으로 방이 있습니다. 자, 왕이 일하는 곳, 겨울에 일하는 곳인데 바닥이 뭐로 되어 있죠? 좀 더 가까이 볼까요? 바닥이 돌로 되어 있죠? 즉 온돌로 되어 있어야 난방이 가능합니다. 이 앞에는 뭐냐? 여기는 난방이 아니라 나무죠? 당연히 여기는 난방이 안 됩니다. 즉 온돌로 되어 있는 곳 밑에만 난방이 되어 있다. 이게 조선 가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궐도 조선의 가옥과 마찬가지 원리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왕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편전 앞에 있는 건물, 창고들인데요. 천자고라고 쓰여 있죠. 천자고. 하늘과 관련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맞나요? 현자고. 검은색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맞나요? 검은색 물건 뭐가 있죠? 그럼 그 옆에. 그 옆에는 뭐를 보관할까요? 황자고. 아, 노란색 물건은 좀 있죠. 황금. 황금이 이곳에 보관됐을까요? 아,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맨 오른쪽부터 천자고 지자고 번자고 황자고 예 이거 천자문의 순서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한번 걸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그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것보다 천자문 순서로 그 1, 2, 3, 4의 순서를 의미했기 때문에 천자고 부터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르황 이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우 가운데 문이 있고요. 즉 문을 기준으로 사정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다섯 개의 창고 또 왼쪽에 다섯 개의 창고로 아까 우자고까지 했죠? 주자고 홍자고 이렇게 월자고까지 총 10개의 창고가 있고 사실 이거는 하늘과 관련된 물건 이런 걸 보관하는 게 아니라 왕의 사적인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10개의 창고가 있다. 그냥 번호 뜻으로 1, 2, 3, 4, 5, 6, 7, 8, 9, 10 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하늘과 관련된 물건을 보관한 창고라고 천자고로 소개했던 것은 우자고 한 얘기니까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은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해 있죠. 걸레각사의 대표 건물. 특히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같이 일을 했던 집현전이 있던 건물입니다. 집현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조 때 없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생기고 부활하고 생기고 부활하고 반복되다가 고종 때 다시 지었을 때 이름은 수정전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과거 집현전이 있던 곳, 집현전의 터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정전의 왼쪽을 보시면 아름다운 본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벚꽃, 벚나무가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딱 한 그루 있습니다. 이 꽃 구경하면서 제가 경복궁에 딱 한 그루 있는 벚나무, 벚꽃의 위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본꽃 구경해 보시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리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하고 이 꽃들, 이게 소나무들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소나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화장실도 하나 있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눈이 서쪽문 영추문입니다. 자, 영추문 앞에서 뭔가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경복궁에 유일하게 있는 벚나무. 한 그루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딱 한 그루 심어놨습니다. 이건 벚나무 맞습니다. 벚꽃이 지금 만발한 건가요? 지고 있는 건가요? 만발한 거죠? 여기 벚나무라고 써 있습니다. 경복궁 유일한 벚나무는 수정전 오른쪽 화장실에서 영추문 쪽 가는 길, 즉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이게 경복궁의 유일한 벚나무고 벚꽃인데요. 경복궁의 고궁의 벚꽃 구경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이거 한 그루니까 여기 와서 보세요. 딱 한 그루 있습니다. 굳이 한 그루밖에 없는 벚꽃. 여기를 와서 보시는 분들은 경복궁에 오셔야 됩니다. 다른 궁궐에 가도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왕벚나무나 뭐 이런 다른 벚꽃은 있어요. 그렇지만 오로지 그냥 다른 수식어가 안 붙는 그냥 벚나무의 벚꽃
것은 경복궁 이곳에 딱 한 그루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입니다.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은 1927년에 일본이 만든 전차가 지나가면서 그 진동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다시 복원을 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예, 이거는 원래 전통 양식이 아닌 전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상면에 있는 나무처럼 만들어져 있는 저 건물들도 사실은 다 콘크리트고요. 콘크리트에다가 단층을 입힌 겁니다. 이게 광화문도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걸 다 없앴기 때문에 영추문도 곧 재건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재건됐으면 좋겠네요. 또 영추문은 권례각사를 출입하는 신하들이 사용하는 문입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동쪽보다 서쪽이 더 낫다 그랬기 때문에 서쪽에 권례각사, 즉 신하들이라는 사무실이 있고요. 권례각사로 출입하는 신하들은 정문인 광화문이 아니고 이 영추문을 통해서 출입을 했습니다. 경복궁에 연회를 하던 경회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크기도 굉장히 커서 조선시대에 지어진 이런 목조 건물 중에서는 가장 큰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정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측면에서 볼 때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는 건데요. 아래 기둥이 굉장히 많죠. 총 48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주역의 원리에 따라서 천원지방, 즉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타라고 해서 24개의 기둥은 동그라미 기둥, 24개의 기둥은 네모난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안에 올라가서 바깥을 보는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영화 도리화가를 보시면은 그 풍경이 잘 나오는데 사실 영화 속의 장면은 약간의 CG가 섞여 있지만 바로 이 경복궁의 경회로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이 경회루에 이 물 속에는 한번 여기 청소를 하느라고 이 물을 다 뺀 적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 밑에서 뭐가 나왔냐? 청룡 동상이 나왔습니다. 청룡 그러면 우리가 뭘 떠오르실 수 있나요? 용은 우리가 용신, 용왕님이라고 그러죠. 물을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이 물 속에다 청룡 동상을 넣어놓고 불이 나지 말라, 경복궁에 불이 나지 않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룡 동상은 경복궁 왼쪽에 있는, 즉 서쪽에 있는 고궁박물관 안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청룡 동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고궁박물관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평소에는 왕이 휴식을 할 때 보는 그 편안한 공간이지만 불이 났을 때는 이 물로 불을 끕니다. 어디 불 가장 먼저 끌까요? 경복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원래는 근정전이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왕의 침전인 강령전과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입니다. 즉 두 군데가 불이 났을 때 밤에, 특히 밤에 불이 났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이 연못의 물로 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에 갔을 때 연못이 있다, 그럼 연못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건물이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 건축의 원리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경복궁의 경회루를 보고 계신데요. 조선시대에 이 경회루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을 열심히 한 세종대왕일까요? 예, 세종대왕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산군이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연산군은 저 경회루에서 흥청이라고 하는 기생들을 데려다가 연회를 벌였는데요. 그 흥청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했다.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경회루의 바깥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흔적이 있죠. 과거에는 여기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즉 신하들도 높은 관직의 신하라서 경회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담장 때문에 경회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시절 구종직이라는 신하가 밤에 야근을 하다가
경해도의 모습이 보고 싶어서 월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담을 해서 경해도의 풍경에 취해서 보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종직이 아이고 전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었는데 세종대왕은 그런 담을 넘었다라는 거에 대한 추궁을 하기보다는 자네 고전을 외울 수 있는가, 외울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래서 과거의 논어 뭐 이런 책들을 외울 수 있는 걸 물었더니 춘추를 외울 수 있다고 하고 춘추의 어느 장면도 책의 어느 부분도 막힘없이 줄줄줄줄 외운 것을 보고 세종대왕이 그 다음날로 정군풍이었던 구종직을 종오품까지 승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헌부 사관원 이런 3사 홍문관까지 3사가 절대 반대를 했지만 그 반대를 한 사람한테 춘추를 외워보라고 그래서 못 외우는 걸 보고 니네도 못 외우면서 그 외우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무엇이 문제냐 하고 세종대왕이 고집을 관철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능력 위주로 살폈고 이 담이 있었다라는 측면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종직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경회로 내부의 사진은 제가 과거 경회로 안에 들어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 있고 여기 바깥에 네모난 기둥이 있죠. 이렇게 기둥이 동그란 기둥 24개, 네모난 기둥이 24개에서 총 48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천원 지방이라고 했죠. 동그란 기둥은 하늘은 동그랗다라는 의미고 네모난 기둥은 땅은 네모나타 그런 의미로 천원 지방이라는 주역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기둥을 24개씩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제가 경해로 안쪽에서 바깥을 서쪽을 보고 찍었던 사진인데요. 아,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풍경을 보려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왕도 한번 정말 해보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경해로 안에서 본 수정전 사진입니다. 이게 수정전이에요. 요 수정전인데 여기 보시면 창의 틀 모양이 요렇게 여러 가지 그 조각을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요런 풍경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그런 모습을 낙양각이라고 합니다. 이 낙양각을 이용한 그런 바깥을 보는 풍경은 동서남북이 다 다르고 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또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회로 안에서의 바깥을 보는 풍경은 정말 절경이다. 특히 낙양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서쪽 강령전 쪽을 보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저 아래 보이는 요거는 근정전입니다. 다른 모습들 다 한번 보시죠. 이건 백악산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쪽. 예, 인왕산 방향이고요. 아, 저도 맨 끝에 앉아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요. 요 제가 앉아 있는 요 자리가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정 가운데 있는 이 왕이 앉는 자리는 요 제가 앉아 있는 요 부근에 위치가 다른 데보다 바닥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왕에 앉는 바닥, 즉 마루는 단상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높다. 왜? 왕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저도 한번 왕의 기분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왕의 침전인 강령전을 들어가는 문, 향오문입니다. 여태까지 근정전에 들어갈 때는 근정문, 사정전에 들어갈 때는 사정문이었는데 여기는 왜 향오문일까요? 원래 강령전에서의 강령은 오복의 중간을 뜻하는 겁니다. 즉 오복이란 수, 목숨, 부, 재산, 강령, 건강, 유호도, 그 좋은 덕, 그리고 고종명, 좋게 죽는다는 뜻 다섯 가지인데요. 그 다섯 가지 복이 있는 거를 곳으로 들어가는 곳, 강령전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 정각 이름을 수부강령 유호도 고종명전 이건 너무 길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인 강령전으로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섯 가지 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왕의 침전 향오문입니다. 이 나중에 교태전과 비교해서 보시려면은 여기 문이 대문이다
큰 문, 펼쳐지는 문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교태전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침전 강령전입니다. 강령전의 특징을 보시면 위에 지붕 위에 용마루가 없죠. 아, 용마루는 교태전과 강령전 두 군데만 없는데요. 아, 일부 해설할 때 용마루가 없는 것은 왕이 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용 위에 또 용이 있느냐.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이건 정설은 없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조선시대에 용이으로 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워낙 목조 건물이라 불이 많이 나는데 낮에 불이 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밤에 불이 났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용마루가 없는 건물, 즉 강령전과 교태전이 왕과 왕비가 주무시는 곳이니까 빨리 밤에 구분하기 좋으라고 용마루가 없게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마루가 없는 건물을 무량각 건물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황제와 황비의 건물 외에도 많은 건물이 무량각으로 지어졌습니다. 무량각 건물은 일반적으로 용마루가 있는 건물보다 기와를 대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짓기가 더 어려운 선진 기법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왕의 용인데 왕위에 어떻게 또 용마루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불 때문에 구분하기 좋으라고 지었다라는 설이 정설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의 침전인 강령전인데요. 강령전의 오른쪽 동쪽 방에는 방이 또다시 아홉 개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안에 세 칸씩, 세 칸씩, 세 칸씩. 이렇게 총 아홉 개가 방이 있는데요. 이 아홉 개의 방 중에서 정 가운데, 그러니까 한자 우물정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물정자의 정 가운데인, 정 가운데, 거기가 진짜 왕이 주무시는 침전이고요. 나머지 8개 중에서 동쪽 머리 방향의 방은 비워놓고 나머지 방에는 7개, 즉 나머지 7개에는 높은 상궁들인 기미상궁들이 여기서 밤새 기다리면서 왕이 혹시 어떤 물건을 갖다 달라든가 아니면 먹을 걸 갖다 달라고 하다면 갖다 주는 심부름을, 일을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기미상궁들은 왕이 주무실 때 앉아겠죠. 지금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아주 좋은 특급 호텔의 룸서비스가 좋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 청나라와 달라서 왕의 침전이 이곳에는 후궁은 물론이고 왕비들까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침전에는 후궁들이나 왕비가 들어와서 동침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왕이 왕비와 같이 잠을 자던가 동침을 할 때에는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으로 가서 주무시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일하는 상궁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 같이 자는 그런 여자들이 출입하는 곳은 아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규칙이고 그럴 뿐이고 왕이 좀 자기 마음대로 후궁을 데려왔다. 그걸 뭐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규칙은 그렇다. 중국하고는 다르죠. 중국 마지막 황제의 영화 보시면은 황제의 침전으로 황비는 물론이고 후궁들까지 다 황제의 침전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네요. 강령전의 서쪽 방의 뒤쪽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강령전은 왕이 주무시는 곳인데 온돌이 있을까요? 난방이 됐을까요? 지금 보면 원래 제가 온돌, 즉 난방이 있으려면 바닥은 온돌이어야 하고 아궁이가 있어야 되고 굴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까 방에 온돌이 있는 건 확인하셨나요? 혹시 아궁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뒷면에 굴뚝은 어디 있나요? 자, 이렇게 굴뚝을 찾으시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왕의 침전도 굴뚝이 없고 난방이 안 돼서 그냥 참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뒤로 이렇게 와서 보시면 이게 굴뚝입니다. 위에 보이시죠? 이게 굴뚝이에요. 이게 서쪽 방의 굴뚝인데요. 뭐라고 써 있죠? 굴뚝에. 한자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중국에서 본토 사람들은 잘 못 읽고요. 홍콩이나 대만 사람들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번체자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만수무강,
이거는 많이 있습니다. 만수무강이에요. 서쪽 방 만수무강. 그럼 동쪽 방으로 가볼까요? 제가 경복궁을 많이 해설을 했지만 이 동쪽 방 굴뚝 이 글자를 읽는 분은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도전해 볼까요? 네 개의 글자, 네 개의 글자인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만수무강의 만자가 여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자인데요. 그럼 나머지 글자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한자지만 약간 그림과 같은 한자, 즉 꽃담 또는 굴뚝 이런 곳에 조형물로 쓰일 때 쓰이는 한자라서 일반적인 한자와 조금 달라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천세만세라고 써 있습니다. 아, 천세만세. 아까 만수무강과 천세만세 모두 장수하시다. 왕을 장수하시라는 뜻이 써 있는 것입니다. 왕비의 침전, 교태전으로 들어가는 양의문입니다. 아, 양의, 좋은 뜻이죠. 아, 왕과 왕비가 의롭게 지내라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요. 저 교태전의 뜻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의 모습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까 강령전의 문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강령전의 문은 대문이었는데 이런 교태전의 문은 접는 문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접는 문입니다. 이것은 궁궐뿐만이 아니라 일반 전통 한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남자들이 사랑하는 사랑채의 문은 대문이고요. 여자들이 사랑하는 안채의 문은 이렇게 접히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궁궐도 마찬가지여서 여자 즉 왕비가 사는 교태전의 문은 이렇게 접히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공간과 여자의 공간 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접히는 문이 있으면 여자의 문이다. 여자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궁궐 한옥 다 똑같습니다. 왕비의 침전, 교태전입니다. 먼저 교태전이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양 많이 보셨죠? 이런 거는 이제 팔괘라고 하잖아요. 팔괘에서 요 줄 세 개 있는 이런 거는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이고요. 아래 거는 가운데가 갈라져 있죠. 요건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지, 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운이 위아래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건 좋지 않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천지 비라는 뜻.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뜻입니다. 서로 갈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하고 아래가 바뀌는 이런 모습. 이제 땅이 위로 올라가고 하늘이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운이 위와 아래가 한꺼번에 가운데로 몰려서 잘 조화롭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천태. 그래서 아주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태, 요 태자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교태전입니다. 즉, 잘 조화롭게 왕과 왕비가 조화로를 이루는 곳. 그래서 이제 왕자를 낳으란 뜻으로 새겨진 이름이 교태전입니다. 중국 자금성에서도 황비의 침전 이름은 똑같은 한자를 써서 교태전이라고 합니다. 아까 강령전과 마찬가지로 무량각 건물로 되어 있고요. 왕비의 침전에도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동쪽 방과 서쪽 방, 평소 왕비는 어디서 주무실까요? 예, 왕비는 평소에는 서쪽 방에서 주무십니다. 동쪽이 높다는데 왜 서쪽에서 주무실까요? 동쪽 방은 왕이 와서 왕과 왕비가 동침을 할 때 사용하는 방입니다. 즉, 그래서 동쪽 방은 왕과 왕비가 같이 사용하는 방, 서쪽 방은 왕비가 개인이 사용하는 방이고요. 그러면 동쪽 방에서 왕과 왕비는 마음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자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총명한 왕자를 낳으라고 천문, 풍수 이런 거를 보는 신하가 좋은 날을 선택을 해주면은 그날 왕과 왕비가 잘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날이 선조 왕들의 제삿날이라든가 아니면 천둥이 친다든가 그러면은 부정이 낀다 해서 동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오면 왕과 왕비가 동침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열흘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보면은 왕비가 직접 왕자를 낳아서 왕이 된 경우가 굉장히 적은 거를 알 수 있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태전의 동쪽 방도 안에는 강령전과 마찬가지로 9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을 보면 이런 초록색 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분은 왕비가 마음에 안 드는 후궁을 가둬놓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곳은 아궁이입니다. 즉 왕비의 침전에 불을 관리하는 아궁이인데 혹시 어떤 왕비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후궁 하나 정도를 가둬놓고 감옥으로 썼을지도 모르겠네요. 강령전과 교태전의 서쪽에는 이 흠경각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서쪽 건물이니까 권례각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이 흠경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 일을 했을까요? 예, 이곳은 세종대왕 시절 장영실이 일을 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많이 아꼈고 가까운 곳에 두고 밤마다 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려서 아 내가 시킨 거 얼만큼 만들어놨니? 하고 왔을 정도로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굉장히 아꼈다. 이 흠경각의 위치를 봐서 알 수 있겠죠?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후원으로 알려진 교태전의 후원, 암이산 정원입니다. 암이산 정원은 왕비가 무료함을 달래라고 만들어진 왕비 개인을 위한 후원인데요. 이 뒤에는 유명한 암이산 굴뚝 4개가 있습니다. 이 암이산 굴뚝은 당연히 교태전의 건물 각 방에 굴뚝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곳은 아주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꽃이 어떤 때 그때그때 피는 꽃들이 달라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암이산은 경회로를 팔 때 경회지에 있던 그 밑에 있는 흙을 퍼서 올렸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원래도 약간의 낮은 아주 낮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의 불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암이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원래 중국의 암이산은 6000m가 넘는 고산인데 여기는 아주 동산처럼 되어 있죠. 교태전의 뒤쪽에는 이런 건순각이라는 건물도 있는데 이 건순각이라는 건물은 단어 그대로 건강하게 순산하라. 즉 왕비한테 왕자를 낳을 때 잘 낳으란 뜻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실제로 이곳에서 왕비가 왕자를 낳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짓기는 이렇게 지었지만 여기서 왕비가 낳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산실청이라고 하는 왕비가 임신을 했을 때 생기는 임시 관청은 다른 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교태전의 후원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풍경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 풍경이 영화 광해 왕이 된 사나이에서 이병헌과 한효주가 손잡고 뛰어가던 그곳입니다. 왜 여기서 찍었을까요? 여기가 그만큼 아름다워서 찍은 것인데 원래 광해군은 창덕궁에서 왕의 생활을 했고 당시는 임진을 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곳에 경복궁에 그 광해군이 거주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찍었다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곳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광해군과 한효주가 찍은 건데요. 기억나시나요? 이병헌이 한효주의 손을 잡고 이곳을 뛰어가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했던 곳입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시면 아주 다시 한번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쪽으로 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누구의 건물이냐? 신정왕후 조대비의 건물인데요. 자경전입니다. 즉 왕비, 대왕대비, 대왕대비의 건물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꽃담, 꽃담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담으로 알려진 유명한 꽃담입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벽에다 꽃담을 아무나 새길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일반 서민이 이렇게 벽에다 꽃담을 새기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자경전은 대왕대비, 특히 고종을 양자로 삼아서 왕에 오르게 해준 신정왕후를 위한 건물이니까 이런 아름다운 꽃담을 새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신정왕후 조대비가 살았던 자경전인데요. 굉장히 건물이 크고 화려하죠.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줬을까요? 이 신정왕후가 철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궁중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기 때문에 왕을 선정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 흥선대원군하고 관계가 좋아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자신의 양아들로 철종이 돌아가신 당일날 임명을 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바로 왕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고종입니다. 경복궁을 복원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니까 그 은혜를 갖고자 이렇게 자경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놨는데요. 자경전에서 실제로 신정왕후는 별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커서 본인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다고 여기보다는 저 뒤에 조그만 건물에서 후궁들과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신정왕후 그러면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예전에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여기 있죠. 거기서 효명세자 박보검의 부인입니다. 효명세자는 22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정왕후는 실제로는 왕비가 된 적이 없지만 그 아들 헌종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왕대비가 된 것입니다. 이곳이 자경전 십장생 굴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미술 시간에 자경전 십장생 굴뚝의 10가지의 십장생을 외워보서 쓰시오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그런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 십장생의 그림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아름답지만 탁본을 뜨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십장생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해, 산, 물, 돌, 구름, 학, 소나무, 사슴, 거북, 불로초, 이렇게 십장생이라고 하네요. 외우실 수 있나요? 아, 경복궁 뒤쪽에 있는 이 아름다운 나무 때문에 한복 입으신 분들 여러분이 여기서 사진 찍고 촬영 중이시네요. 저게 무슨 꽃인가요? 참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복 입고 있는데 평일날 이곳에 한복 입고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외국인이에요. 이곳은 경복궁 내 최고의 풍경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향원정과 취향교입니다. 향원정은 고종이 휴식을 하던 곳인데요. 이 연못의 물도 평소에는 고종이 휴식을 하던 곳이지만 고종의 거처인 건청궁과 연결되어 건청궁이 불이 났을 때 이 물을 사용해서 불을 껐겠지요. 저 취향교는 예전에 앞쪽,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복원을 시작해서 최근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조금 현대식으로 지어진 것 같아서 낯설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시면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된 건데 최근에 복원하다 보니까 너무 새 것처럼 보이네요. 저 취향교도 몇 년 있으면은 곧 옛 모습처럼, 즉 옛날 다리처럼 다시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풍경을 보시면 그 뒤에 백악산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여기가 조선 최고의 풍경, 즉 경복궁 내 최고의 풍경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곳에 오면 항상 초등학생들이 미술대회를 갖다 해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멀리 보이는 것이 인왕산입니다. 북쪽에서 본 취향교와 향원정입니다.
문을 닫아놔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나무다리죠. 아, 옆에서 보니까는 제대로 된 나무다리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저 향원정 건물은 2층 건물로 되어 있죠. 예, 저거 2층 건물 맞습니다. 경복궁 근정정처럼 바깥에서 보면 2층, 안에서 보면 1층이 아니라 저 건물이 2층이 맞고요. 우리나라 건물에서 2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거는 보통 난방은 아래층만 되고 위쪽은 난방이 될 수 없겠죠. 온돌의 특성상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종이 경복궁에서 살았을 때 실제로 거주했던 건청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건청궁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을미사변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들어갈 곳,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쪽 건물. 문의 양식 보이시죠? 여자의 공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민비, 즉 명성황후가 거처했던 곳이고 이 건물에서 실제로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 군인들한테 군인입니다. 낭인들이 아니고 낭인 복장을 한 군인들한테 민비가 시해당했죠. 이 건물 뒤쪽에서 시해당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계시다가 일본 군인들이 뒤닥쳐서 결국은 이 뒤에 있는 공터에서 시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청궁 오른쪽 문을 나서면 동쪽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한번 소개가 됐던 곳인데 동궁, 즉 자선당, 세자가 살았던 동궁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건물인데 일반적으로는 동궁이라고 합니다만 그 건물 이름은 자선당이었습니다. 자선당의 기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일본으로 팔려갔다가 일본에서 건물, 위에 건물은 동궁전은 못 가져오고 밑에 기단하고 주춧돌만 갖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교수님이 일본에 가서 발견해갖고 돌려받은 것입니다. 지금 동궁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복원을 못했고 이 건청궁 옆에다가 자선당 기단과 주춧돌만 도로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고종이 거처하던 장안당, 건청궁의 장안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무들이 많이 있죠. 이 장안당이 고종이 실제 집무지이면서 생활 공간입니다. 저 뒤에 행랑을 보시면 아까 금방 본 곤녀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안당도 왕, 즉 고종이 거처하던 곳이니까 뒤에 1월 5봉도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현대식으로 보호되어 있고 궁궐인데도 단청이 안 되어 있죠. 단청을 칠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단청을 못 칠했다고 합니다. 단청이 없는 건물을 백골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장안당도 백골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덕수궁에 가면 서거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백골당이라고 하죠. 이 건청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문입니다. 문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거가 이제 청나라 양식인데 당시는 청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양식을 따랐습니다. 고종은 선진 문물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얼리 어댑터죠. 그래서 선진 문물 그런 거를 건물에다도 반영시켰고 평소에 외출할 때에는 선글라스를 꼈다고 합니다. 서쪽에서 바라본 향원정과 취향교인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국의 전기발상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종 황제 얼리어답터라는 얘기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고종 황제가 전기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기를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 멀리 미국에 있는 에디슨 공사, 에디슨 회사한테 청탁을 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당시 에디슨 회사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조선이란 나라에서 전기 발전기를 수입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에디슨이 싸게 해줄게요.
그러고서 멀리 배 타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원정에 있는 이 물을 이용해서 당시 발전기를 돌리려면 뜨거운 것을 물로 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로 발전기의 뜨거움을 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이 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던 연못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뜨거워서 둥둥 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처음으로 전기가 설치가 돼서 전구를 갖다가 위에다 설치했는데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나이트의 조명처럼 깜빡깜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전기발상지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 거기에 들어가도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아시아에서 최초로 일본,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전기 최초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고종의 도서관이 있던 지복제 일원입니다. 지복제는 원래 창덕궁에 있던 것인데 나중에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오면서 지복제 건물도 같이 옮겨온 겁니다. 가운데 있는 지복제 건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통 궁궐의 양상하고는 많이 다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궁궐에는 벽돌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 건물은 지복제 건물은 청나라 양식을 따랐기 때문에 벽돌도 썼고 지붕의 첨화선도 직선이고 또 글자인 지복제도 현판도 여태까지 위에서 좌로 그렇게 써 있었는데 저건 상에서 하로 이렇게 써 있고요. 창문도 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위에 용마루 있는 그 윗부분에 용의 동상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청나라 양식의 건물인 지복제와 우리 전통 지금까지 보셨던 조선의 건물들과의 차이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복궁을 보셨는데요. 예, 못 보셨던 것들, 풍경, 특히 아름다운 향원정 일대 이런 거 보시고요.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장고라고 해서 장독을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위로 살짝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장독 보이시나요? 저것이 장고라고 해서 경복궁의 장독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 장고의 앞쪽이 경회루이기 때문에 큰 연회가 벌어졌을 때에는 우리 예전에 식객이라는 그 만화에서 봤던 것처럼 대령 숙수들이 와서 이 장고 앞에 있는 장고에 있는 장들을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요리로 이쪽에서 임시 주방이 설치가 돼서 이쪽에서 음식을 해서 바로 경회루로 날랐다라고 합니다. 수락관이 항상 사용하는 부엌이라면 큰 연회가 벌어졌을 때는 이 장고 근처에 임시 주방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이번 경복궁 영상은 제가 서울 도보관광에서 실제로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그 해설 코스를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즉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매표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흥례문을 거쳐 영재교를 건너고 근정문을 지나서 근정전, 조종을 다 같이 보고 근정전을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사정문을 지나서 사정전을 보고요. 그리고 왼쪽 동서쪽으로 와서 수정전을 보고 그리고 영추문을 본 다음에 경복궁 최고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회루를 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왕의 침전인 강령전 그리고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을 보고 장영실이 일했던 흠경각을 본 다음에 교태전의 후원인 암이상 굴뚝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신정왕후의 침전인 자경전 그리고 자경전 십장생 굴뚝을 본 다음에 쭉 뒤로 와서 고종의 거처인 건청궁 앞에 있는 향원정과 취향교 여기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이것을 보고 건청궁과 건청궁 안에 있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최고의 비극이었던 을미사변 즉 민비가 시해당했던 그곳을 보고 옆에 있는 동궁전 즉 자선당 기단을 본 다음에 다시 나와서 한국전기의 발상지 향원정을 다시 보고 지복제 고종의 서재입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장독대라고 할 수 있는 장고까지 실제로 걸으면서 해설하면
2시간이 좀 넘는데 영상이라서 제가 한 1시간 10분 정도 같이 봤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